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2년 8개월 만의 방한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중동 외교에 집중해온 블링컨 장관은 방한을 앞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evidence of the fact that even as we are intensely focused on the crisis in Gaza, we're also very much engaged and focused on the important work that we're doing in the Indo-Pacific.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3일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잇단 방안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고